여러분, 여자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릇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잡취 시절부터 좁은 오피스텔 부엌을 그릇으로 꽉 채울 정도로 테이블웨어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으로서 요즘 진짜 신나게 그릇을 사모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29cm의 경기 도자 상점과 기획전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예쁜 도자기 브랜드, 특별한 핸드메이드 도자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 경기 도자 상점은 한국 도자재단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트렌디한 테이블웨어나 홈 오브제, 또 일상의 아름다움을 채워줄 우리 도자기를 29cm에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로 엮여져 있는데, 플레이팅 할 때 기본 그릇부터 포인트가 될 만한 그릇들, 자취생부터 신혼부부분들, 그릇 선물하고 싶은 분들 참고하실 만한 예쁜 제품들을 정말 많이 엄선해왔고, 그리고 요즘 좀 그릇 트렌드가 유명한 브랜드들의 기성 그릇을 사는 것도 있지만, 국내 작가님들의 작품들, 핸드메이드 도자 제품들을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일상에서 내가 작품을 정말 실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릇 작품들을 찾게 됐는데, 그 라인들 중에 좀 가격도 괜찮고 좀 두루두루 쓰실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식탁에 포인트가 되어줄 굽 접시인데요. 바로 솔솔 푸른 솔 김민정 작가님의 순수 무광 직사각 굽 접시입니다. 장바구니 원래 담아놨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경기 도자 상점이 있어서 바로 픽을 하게 된 제품인데, 사실 식탁에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높낮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접시나 볼 타입보다도 굽 접시에 음식을 올려놨을 때 마치 내 요리가 좀 작품 같아 보이기도 하고, 파인다이닝처럼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역할을 해주는데, 사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굽 접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굽 접시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거의 한 35cm 정도 되는 진짜 넉넉한 사이즈라서 웬만한 긴 음식들부터 어떤 플레이팅도 모두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고, 여기다가 좀 여백의 미를 살려가지고 작은 이런 핑거푸드 같은 거 올리시면 안주 플레이팅 할 때 요거에다가 딱 매칭을 했더니 또 너무 고급스럽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랑 초밥 먹을 때는 여러 피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먹는데, 배달 음식에 먹는 것보다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먹으면 또 먹는 기분도 나고, 아니면 작은 요런 바게트에다가 브루스케타 같은 거 만드셨을 때도 쪼로록 요런 양식 음식도 올려놓기 좋고, 생선 같은 거 길다란 것도 하나 구워가지고 올려놓기 좋고, 이렇게 전 같은 것들도 축축축축 담아놓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는 식탁에 좀 특별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를 안주 플래터로 쓰실 때 같이 쓰시기 좋은 잔인데, 바로 구울의 와인잔 겸 막걸리 잔입니다. 이 친구는 손잡이 부분에 은칠 부분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 잔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와인잔의 쉐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한식기의 느낌이 나면서도 은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양식기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잔이에요. 한 240ml 정도 되는 용량이고, 와인 담으셔도 되고, 막걸리, 고급스러운 한식 상차림에 딱 물컵이나 음료컵으로 쓰기 너무 좋고, 아니면 저는 왜 코스타벨리니 같은 실버에 포인트가 있는 양식기들이랑도 약간 믹스매치 느낌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서 좀 찾기 힘든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고, 가격도 괜찮은. 요거 말고도 소주잔이 또 있어요. 한 50ml 정도라서 소주잔이나 전통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소주잔도 참고해 보시고, 요것도 애주가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라서 센스 있는 선물 하고 싶다 할 때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아까 그 굽 접시처럼 또 식탁에 높낮이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제품인데, 바로 여토공방의 무광 디저트볼입니다. 살짝의 깊이감이 있는 접시에 높이가 같이 있는 디저트 볼 겸 굽 접시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순백 색상의 무광이다 보니까 아까 굽 접시처럼 정말 여백을 살려서 뭘 담았을 때 파인다이닝 같은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한식 상차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상적으로 상차림 하실 때 특별한 요리는 여기다가 살짝 담아내고 싶다 할 때 쓰시기도 좋고, 디저트볼이라는 이름답게 과일 접시 손님 오셨을 때 좀 고급스럽게 내놓기도 좋고, 뭐 차 같은 거 드실 때 같이 디저트 약과나 이런 것도 예쁘게 담는 용도로 쓰시기 좋고요. 뭐 돌상이나 백일상 같은데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용도라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또 특별한 디자인의 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신광섭 도자기의 우유빛 흐름컵입니다. 얘는 마치 우유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유니크한 디자인의 컵인데, 용량은 한 330ml 정도 되고, 그래서 완전 얇다기보다는 약간 도톰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이 질감 처리도 이 흘러내린 부분은 유백색의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 반짝임이 있고 수채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단은 유약이 발려져 있지 않아서 좀 흙 본연의 질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이런 표면 질감의 차이의 재미도 있는 제품입니다. 흔하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그냥 오브제처럼 활용하기도 좋고, 여기다 뭘 담아 먹어도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잘 나오기도 하고 좀 특별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컵 하단에 보면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있기도 하고, 하나하나 작품 같은 제품이라 가볍게 선물하시기도 좋고, 집에 좀 재미있는 위트 있는 포인트를 식탁에 넣고 싶다 할 때 활용하시기 좋은 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자취러분들 또는 요거트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아주 귀여운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보름스튜디오 디오의 고양이 요거트볼입니다. 이거는 이 요거트볼 안에 보시면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고양이 엉덩이가 이렇게 댕실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트 먹는 내내 진짜 기분 좋게 귀여운 포인트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귀여운 고양이는 5마리의 종류 중에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무채색 파다보니 젖순양을 골랐고요. 저 질은 10cm의 높이는 한 9cm 정도 되는 요거트 볼이고, 그린 요거트 아침에 그래놀라 넣어가지고 가볍게 담아 먹기 좋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한 스쿱 정도나 과일 간단하게 담아가지고 과일컵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주변에 고양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집사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밥을 한상 차려 먹어야겠다 할 때 쓰기 좋은 한식기 류들을 좀 소개를 드려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리아 워크룸의 화각 공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에 꽃잎이 겹겹이 쌓여서 피어난 듯한 모습의 화각 반상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질감은 유광과 반광 중에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세요. 이제 반광의 경우에는 무광 제품 너무 예쁘지만 사실 철수샘이나 이런 금속의 식기류들을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관리는 쉬우면서 무광의 질감을 살짝 가져가는 게 바로 이 반광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밥상을 차리고 눈으로 즐길 때 뭐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둘레 부분에 이렇게 꽃잎 같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포인트가 어느 각도에서도 되고요. 이 국그릇 밥그릇만 기존에 쓰던 이런 백색의 식기 라인을 싹 바꿔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엄청 꾸미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으로 단아하고 정갈하면서도 약간의 러블리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상차림이 완성이 되고, 저는 이걸 물론 한식기로도 사용하지만 여기다가 뭐 샐러드 볼이나 요거트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브런치처럼 차려 먹기도 좋더라고요.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러블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어서 소개해드릴 라인은 바로 라플로란스의 은방울꽃 메인볼인데요. 이거는 앞서 보신 것보다 조금 더 곡선의 느낌이 살아있는 꽃잎이 이렇게 둘레에 표현이 되어 있는 파스타볼 사이즈의 그릇이고, 23.5cm 정도? 일반적으로 막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 보통 먹는 정도의 파스타 한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양?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파스타볼도 좋지만 음식 메인볼로도, 메인 반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요 그릇의 포인트는 컬러인데요. 이제 푸른 화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푸른빛이 도는 화이트다 보니까 푸른빛만의 고급스러운 세련미가 있어요. 꽃잎이 주는 러블리함을 그 푸른 화이트가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여기다가는 오일 파스타, 특히 레몬 같은 노란 컬러감, 그린의 컬러감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런 푸른빛 도는 그릇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 분들께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블루 라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가지 추천해 드릴 만한 블루 테두리 포인트가 있는 바로 히고히고의 심플 혼밥 1인 식기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백자토 화이트에 블루 라인 포인트가 싹 들어가서 역시 세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식기 세트인데, 안에 구성은 아담한 사이즈의 밥그릇, 그리고 국그릇,
반찬 담거나 아이들 간식 그릇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찬기 한 핏, 또 넉넉한 사이즈의 덮밥 그릇이나 파스타 그릇으로 활용 가능한 샐러드 볼, 개인 앞 접시, 뭐 디저트 접시,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타원 접시와 컵, 그리고 예쁜 구름 모양의 수저 받침까지 해서 총 7필을 만나보는 구성입니다. 요 10필 혼밥 세트는 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수저 받침과 물컵까지 풀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만 툭툭툭툭툭 담아도 정갈한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되고, 뭐 내가 이제 한상 차림 먹을 때 좀 고급지게 차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블루 테두리가 들어간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어가지고 같이 좀 블루 포인트 겸 꽃 아까 소개해드린 라인 러블리한 포인트로 사용하시기 좋은 디저트 접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세븐비의 앨리스 가든 디저트 접시 4핏 세트입니다. 안에 찔레꽃, 뭐 모란, 다할리아, 민들레 4가지 꽃송이가 접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꽃잎의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이거는 한 12.5cm 정도? 앞 접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당연히 디저트용 미니 접시나 작은 반찬용 찬기로도 쓰시기 좋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백자 라인들이랑 딱 사용을 했을 때 심심해하고 미니멀한 백자 라인에다가 포인트를 이 꽃잎의 디자인으로 확 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하나쯤 구매해 드시면 식탁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만한 접시고요. 7호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릇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예나 도예 공방의 어린이용 겸용 집밥 1인 간편 식기 세트입니다. 얘는 가격도 이제 두피에 38,000원으로 참 좋고, 이 쌍둥이 공기 대접 한 피와 나눔 접시로 쓸 수 있는 세칸 타원 접시 한 피 해서 총 두 피로 만나보시는 구성인데, 이 쌍둥이 공기 대접이 이렇게 손잡이도 있다 보니까 들기도 편하고, 이 한 칸에 한 200g 정도 사이즈의 즉석밥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좀 밥량 많지 않으신 분들 쓰시기 좋고,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선택 가능한데 이것도 나눔 접시랑 요 쌍둥이 볼이랑 다른 컬러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해요. 배송 메시지 남기면 되게 간단하지만 밥 넣고 국 넣고 반찬 딱 3가지 정도 넣고 이렇게 먹기 좋은, 설거지도 사실상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기도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딱 차려놨을 때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귀여운 쉐입 덕분에 잘 차려먹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 있는 집들에 뭐 아이용은 되게 가벼운 거 많이 쓰시지만 나는 약간 우리 아이들이 뭐 모든 제품이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도자 제품을 사용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 볼만 하시고, 또 선물용으로도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식기 세트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날이다, 정말 내가 각 잡고 갇혀 먹어보자 할 때 쓰실 만한 토미히로삼의 1인 식기 세트입니다. 요거는 구성이 안에 원뚝배기 하나, 그리고 사각볼 3개, 원볼 하나 해서 풀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구성인데, 원뚝배기의 경우에는 내열 도자기다 보니까 인덕션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뚝배기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한 450ml 정도 되는 사이즈고, 저 뭐 가볍게 국 끓인 거 조금 식탁에서 따뜻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처럼 이렇게 작은 미니 화로 같은 거 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사각볼이 큼직한 편이고, 전 약간 요즘 이렇게 옛것의 느낌이 나는 그릇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무드에도 딱 이거다 하고 바로 픽하게 된 제품인데, 얘는 좀 내가 진짜 이렇게 마치 식당 가서 먹는 것 같은 정갈한 한식 상차림을 예쁘게 차려내고 싶다, 그러면서도 뚝배기에 좀 따뜻한 음식을 데워가면서 먹고 싶다 할 때 쓰시기 좋은 라인. 그리고 이 친구는 포장이 진짜 예뻐요. 보자기 포장으로 진짜 이렇게 큰 사이즈로 고급스럽게 포장이 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뭐 좀 주변에 귀중하게 그릇 선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 할 때 활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이어서는 좀 가볍게 쓰실 수 있는 귀여운 라면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사푼의 봄날 전자레인지 라면기입니다. 이건 솔새랑 파랑새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파랑새를 선택을 했고, 지름 한 15cm 정도? 진짜 넉넉한 사이즈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라면이나 계란찜 같은 거 해드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도자기 라면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라면 먹을 때, 컵라면 먹을 때도 그 플라스틱 용기에 먹기보다는 좀 이렇게 도자기 제품들에다가 덜어가지고 유리 제품에 덜어서 먹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쓰시기 좋은 도자기 라면기고, 그래서 안에다가 라면 한 봉 봉지에 물 적당히 붓고, 수프 붓고, 건더기 붓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에서 적당히 시간 돌려주면 라면이 완성이 돼가지고 가볍게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백자에 그려져 있는 솔새 또는 파랑새가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도 있지만 안쪽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자취생 친구들이 보통 전자레인지 활용해서 요리 많이 해먹다 보니 고를 때 선물하기도 좋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좀 넉넉한 사이즈의 샐러드볼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우치의 무광 샐러드볼인데요. 사이즈가 지름이 한 30cm 정도, 볼 높이는 5cm 정도 돼서 약간 높이감 있는, 국물이 있는 것까지 담길 만한 볼 타입이고, 꽤 큼직한 사이즈다 보니까 남편이랑 먹을 샐러드 이렇게 큼직하게 하거나 메인 요리 같은 거 뭐 찜닭이나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 딱 담기 너무 좋고, 컬러가 되게 특별해요. 사실 빨강, 오렌지, 갈색, 연보라, 올리브 그린 한 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샐러드용으로 신선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올리브 그린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파스텔 톤의 그린, 오묘한 어디서 보기 힘든 그린 컬러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손잡이가 또 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식당에 화사한 포인트를 주면서도 음식의 컬러감을 죽이지는 않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런 옛날 느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빈티지한 느낌? 그런 느낌 낼 때 딱 쓰기 좋은 그릇입니다. 또 이런 큰 사이즈 그릇이 은근 예쁜 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애주가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을 세트 구성인데, 바로 달소금의 하프 1인 세트입니다. 이 친구는 하프 도쿠리 술병에다가 장구 술잔 하나, 하프 술잔 하나 이렇게 해서 세 필을 가져가시는 구성인데, 포장도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용, 애주가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 저녁에 좀 분위기 있게 와인 말고 이제 전통주나 뭐 소주나 이런 거를 예쁘게 마시고 싶다 할 때 추천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컬러도 내 취향에 맞게 러블리한 핑크도 있고 차분한 컬러들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고, 저는 그중에 약간 이런 그린에 세련된 무드를 좋아해서 숲! 이렇게 그린과 블랙 무드가 반반씩 있다 보니까 그 차분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당연히 술 마실 때도 쓰지만 내 오브제오로 이렇게 스툴에 올려놔서 활용하기도 또 좋더라고요. 또 애주가분들 선물용으로 더없이 좋은 귀여운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경기 도자상점의 예쁜 그릇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cm 내에서 경기 도자상점의 기획전이 진행이 됩니다. 8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이 기획전에서는 10% 가격 할인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각 브랜드별로 진행하는 또 별도의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에 적어둘 예정이니,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그릇들, 우리 도자 브랜드들의 그릇들을 쟁이실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실컷 다음 그릇 쇼핑을 하러 떠나볼 텐데, 예쁜 그릇들이 있으면 새롭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